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진영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김용환, 이윤표, 김경민, 하창래, 최종환, 박종진, 한석종, 이상엽, 송시우, 김대중 선수가 출전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호준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오반석, 권한진, 김원일, 정훈, 권순영, 이찬동, 안현범, 이창민, 맨디, 문상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제주, 오른쪽에 인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체프먼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은 김경민 선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5백, 내려갈 때는 5백이 형성이 되고요. 네. 또 올라갈 경우에는 4백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맨디 쪽으로 연결했는데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늦었어요. 네. 박정민 선수인가요? 자, 문상윤 왼발! 자, 수비벽 뚫고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이진영 골키퍼가 공을 잡아냅니다. 이창민 오른쪽 측면 반대편 가운데 넣어줬어요. 헤딩 구절됩니다. 자, 쓰러져 있는 선수가 있군요. 충돌이 좀 나왔어요. 예. 헤딩하는 상황에서 선수가 아니고 몸을 날리면서 김경민 선수 같아요. 예. 몸을 날리면서 걷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일단 괜찮다라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프리킥 가봐서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골키퍼 놓쳤어요. 자, 공 살아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띄워줍니다. 자, 맨디가 걷어냈습니다. 정확성이 괜찮았어요. 지금도 크로스가 좀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정확성이에요. 빠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확해야 돼요. 김용환 측면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자, 지금 패스미스가 남았어요. 측면에서 안현범 가운데 맨디 자 뒤로 흘렀어요. 맨디 뺏어냅니다. 슛! 골! 하지만 파울이 반칙 선언됐군요. 물론 파울이지만 맨디 선수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어떤 그런 파워는 놀랍네요. 네. 앞쪽으로 한 번에 넘겨줬는데요. 맨디입니다. 돌려주고 박스 안쪽 슛! 슛! 막았습니다!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맨디 선수와 이창민 선수의 컨비네이션 플레이 네. 상당히 좋았어요. 이진영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맞습니다. 2대1 월패스에 한 3자 패스 마지막 이창민 선수의 슈팅. 자, 맨디 쪽으로 돌려줬는데요. 지금도 뒤에 완벽하게 좀 빠져 있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잡아놓고 왼발 슛 빗나갔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지금도 왼발잡이기 때문에 예. 오른발로 쳐놓고 오른발로 슈팅을 했으면 더 쉬웠을 건데 지금도 왼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가 정확하지를 못했네요. 이창민 선수를 뺍니다. 47번을 달고 있는 이은범 좁은 공간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공을 빼냈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됩니다. 박종진입니다. 왼쪽 측면에 박종진. 대신에 정확해야지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자, 이번에 반대편으로 전환을 했어요. 최종환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정확해야지 됩니다. 헤딩 터칭. 자, 바깥쪽으로 일단 공이 흘러나왔고요. 박스 안쪽에 쓰러져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한석종 선수군요. 펀칭하는 과정에서 네. 충돌이 있었네요. 가운데. 자, 낮게 깔아주는 패스고요. 공이 뚫렸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종환. 꺾어줍니다. 하지만 패스가 걸렸어요. 저기에서는 지금도 박종진 선수한테 줄 게 아니고 본인이 슈팅을 갔어야 돼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최종환 선수 본인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자, 송시우가 빙글 돌았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자, 측면에 연결됐어요. 박종진입니다. 박종진. 박스 안쪽 진에 박종진 왼발. 골키퍼에게 걸립니다. 괜찮아요. 권한진. 짧은 패스 연결. 하지만 자, 여기서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올려주면서 컨디션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 오른쪽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자, 왼쪽에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 받았습니다. 자, 넘어졌는데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안현범 선수보다는 김용환 선수가 좌측에서 더 활발하게 네.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최종환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역적이에요. 저 선수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올라갑니다. 슛!
비달았어.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골키퍼가 골이 스톱이 된 상태가 아니고 네. 굴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 여기서 지금도 하창래 머리까지는 그렇습니다. 맞은 것 같은데요. 박종진 왼쪽으로 연결 측면에 뜁니다. 좋아요. 왼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안으로 넣어주고 들어서나요? 자 여기서 수비에게 막혔네요. 다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자, 물려줍니다. 김용환 선수 좋네요. 슛! 막힙니다. 다시 한번 악정면 이번에 슛! 빗나갔어! 강력한 슈팅이 골대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기현 감독은 첫 번째 슈팅 때 네. 지금 손에 맞았다는 지금 그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어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템포를 조절하는데요. 오른쪽 측면으로 내줍니다. 최종환. 키를 넘겼고 빠져나왔어요. 자, 이어받았습니다. 한석 좀 꺾어주고 자 여기서 넘어졌는데 최종한 공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한석 좀 발맞고 가운데 악정면 슛 막힙니다. 골 살아있습니다. 박자 쪽 터널했어요. 오반석이 골을 처리합니다. 오늘 김용환 선수 플레이가 상당히 좋네요. 네. 바운드가 되기 전에 김용환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슈팅을 했었으면 더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충격이 있었어요. 자 인천 선수들이 몸놀림이 상당히 좀 가벼워졌습니다. 오! 자 지금은 바로 주심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런 부분이 지금 물론 이은범 선수와 이윤표 그렇습니다. 선수인데 지금 두 선수가 서로 엉키면서 레슬링이 됐어요. 자 일단 이은범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아주 뭐 지금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뭐 불쾌지수 뿐만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쉽게 또 흥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박종진 뒤쪽에 돌아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이상현 먼 거리 오른발 슛! 오! 막았어요! 가까스로 쳐냅니다. 이상엽 선수가 지금도 마지막 슈팅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경 감독이 선수들에게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자 이거였거든요.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무장을 확실하게 지금 시켜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진성욱이 공을 따냈습니다. 박스 안쪽. 반대편, 하지만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지금 얼굴 맞고 나갔는데요. 안현범 선수가 마지막에 지금 맨디 선수를 보고 툭 찍어줬었는데, 예. 각도를 상당히 잘 좁혀졌네요. 네. 올 시즌에 처음으로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드로인 길게 헤딩 자 낮게 깔아줬는데요. 골키퍼가 직접 잡았습니다. 낮고 빠르게 백힐로 내줍니다. 자 진로방에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입니다. 자 어드밴티지가 주어졌고 지금 한 선수 쓰러져 있어요. 자 서두르지 않는군요. 지금 자. 상황은 뭐 진로방에 상황이 지금 나왔어요. 예. 흔히 있을 수 있는 플레이고요. 네. 방금 전에 쓰러졌었던 박종진 선수가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첫 번째 교체 카드고요. 13번의 김진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잘 잡고 돌아섰네요. 자 빠져나왔어요. 좋아요. 키를 넘깁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뻗었는데 자 일단 이진혁 골키퍼가 나갔습니다. 태클 시도. 자 지금은 터치아웃이죠. 골키퍼가 저기에서 볼을 살리다가 지금 저기에서 빼앗기면 실점이에요. 네. 빨리 클리어링을 해놔놓고 아웃을 시켜놓고 들어가야지 돼요. 본인은. 그렇죠. 안현범 선수한테 돌려놨어야 돼요. 예. 계속해서 네. 지금 한 템포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현범 선수가 오늘은 계속 경기가 지금 풀리질 않고 있네요. 예. 자 빠르게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왼쪽 맨디입니다. 박대중 진인 맨디 왼발 슛! 역금을 때렸어요. 맨디 왼발 슈팅. 좀 선수들끼리 약간 좀 신경전이 있는데요. 맨디 선수가 슈팅을 상당히 잘 때렸어요. 네. 지금도 잘 빠져 들어갔고요. 김성욱 선수 패스 좋았고요. 저기에서는 각도가 없기 때문에 영리한 선수 같으면
꺾어놓거든요. 꺾어놓을 경우에는 이은표 선수가 확실하게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1승이 더 간절해요. 네. 지금 뛰는 모습을 보면. 자, 수비 사이로 빠져나왔어요. 정확해야 돼요. 반대편 걷어냅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슛 빗나갔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그 몸이 안 풀렸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김진자입니다. 오른발 좋습니다. 발을 받고 균절 잡았습니다. 지금 뭐 저 코스는 저희 위치는 지금 상당히 잘 놓았네요. 네. 지금은 자체 골이 될 뻔 됐어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제주의 공격. 자, 지금 패스가 약간 빗나갔는데요. 태클 시도 공 따냅니다. 왼쪽에 정훈입니다. 정훈의 왼발 크로스. 지금은 불규칙 가운데요. 네. 지금 선수들이 엔조 선수를 투입하네요. 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엔조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자, 몰고 들어갑니다. 권순영 찍어 쳐줍니다. 맨디 헤딩 빗나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종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가운데 높게 떴어요. 경합 상황 걷어내고 있는 이동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면 연결 올라가죠. 최종환 크로스 올립니다. 헤딩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 조성환 감독에게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끼리도 약간 충돌이 있어요. 흥분을 하면 안 돼요. 선수들은 예. 좋은 모습 아니에요. 자, 가만히 서 있는데 왜 밀었느냐라고 어필을 해본 것 같은데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칙 선언됩니다. 자, 김진야 선수가 지금 공 앞에 버티고 있었던 장면인데요. 김진야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이은범 선수가 지금 경고 두 장으로 네. 지금 퇴장을 지금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은범 선수에게도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은범 선수한테 지금 경고를 주는 장면은 자, 이은범 선수가 일단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김호준 골키퍼가 길게 처리합니다. 한 번에 길게 헤딩. 자, 볼이 맞지 않았고요. 접촉이 있었는데 반칙 선언됩니다. 헤딩 경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추가 시간 3분 주어졌는데 지금 6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한 시간만큼 더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일단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0대0. 두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